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고난주간의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내용 증명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좀 괜찮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표적을 찾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의 순간은 수많은 인파로 예루살렘 성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못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례 행진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날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유월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다 같은 마음 또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다른 동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들은 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까? 그 중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될까? 누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 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경북 의성의 한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2년여 했었습니다. 이웃집 비안교회라는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비안교회에 가려면 길을 건너고 이제 논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부흥집회가 열렸던 어느 봄날 저녁에 교인들을 하고 그 이웃 동네 비안교회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하늘에는 맑은 봄 저녁에 별이 쫙 널렸고 그리고 논 사이로 가는데 개구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시골에서 그거 들어보셨나요? 개구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 그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북에서 월남에 오신 목사님의 천신만고 끝에 그 건너온 이야기, 또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이제 집사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주님을 향한 순애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 가슴 속에 울린 건 그거였어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 찬양과 함께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고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제 헌신을 다짐하고 응답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개구리 소리는 천지에 진동하고 하늘의 별은 빛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찬양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그 주님의 길에 같이 서 있느냐, 그를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먼저 처음 대상은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이죠. 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메시아로서 기대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전날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멀리서 들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는 김에 그 죽었다던 나사로의 얼굴도 보고 더군다나 그를 살렸다는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 그 베다니의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쭉 해가지고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눈앞에 보이는 그 시온성, 시온의 딸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려왔던 예루살렘이 해발 700m 고지 오른편에 서 있고 왼편으로는 감람산, 겟세마네가 있는 그 감람산이 펼쳐져 있고 올리브나무와 종려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앞서려 하지 않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때가 유월절인데 마치 초막절이라도 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것은 힐프도흐,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인데 이것은 메시아를 향해서 부르는 외침입니다. 전통적으로 왕에게 구원해 주소서 할 때도 그 말을 쓰는데 호시아나, 거기에다가 나가 붙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 칭호를 그들이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시아나,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정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환호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서커스단이 동네에 오면 동네 아이들이 다 신이 나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마 며칠이 지나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온 동네가 큰 트럭에다가 마차에 서커스 천막을 싣고 기둥을 싣고 또 동물들을 싣고 수많은 도구들을 거기다가 싣고 또 사람들을 몰이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피에로가 앞에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다니면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나 좋아하고 흥분하는 마치 그 무리들과 같지 않을까. 요즘 버전으로 하면 요즘 서커스단을 모르니까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많을수록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만 조회수 와 뭐길래 보니까 뭐 아이들이 어디서 떨어져서 이상하게 넘어지는 거 뭐 그런 게 천만 뭐 개와 고양이가 뭐 서로 싸우다가 화해를 했다 뭐 그런 게 천만 조회수인 거죠. 그래도 뭐 요리법이라든지 뭐가 조회수가 몇백만이 되면 야 이게 믿을만 할 거야. 그리고 신빙성과 신뢰도를 결정하는 구독자들과 이 군중들이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군중들의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님 안에서 이 군중들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참된 통치자를 그들은 환영하면서 거기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거부하셨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나흘만 지나면,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나흘만 지나면 그들이 그 입술을 바꾸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칠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거기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데 약간 표현을 바꿉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한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 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통치자들은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재자이고 압제자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잔악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진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주 건강하고 군사들로 에워싸여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통치자인 헤롯 왕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크게 기뻐할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 이사야서 40장 9절을 성취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아시나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언제 있었나요? 아마 그런 생각조차 안 한 지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말도 잊어버리시겠지만 혹시 생각이 난다면 한번 메모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아름다운 소식에 쓰임받은 적이 있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뭐 보너스가 있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명을 바꿀 만한 삶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환경과 상관없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비가 오고 가뭄이 왔다는 그런 끔찍한 재앙과도 상관없이 농사짓는 사람에게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전쟁을 맞은 군인에게도 아름다운 소식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름다운 소식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이 군중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구원의 왕, 평화의 왕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에서 결국은 초대하시는데 나흘 뒤에 그들은 그 입을 바꿉니다. 나흘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처형의 서명권자라는 그 부담을 벗고 싶어 합니다. 빌라도는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초벌로 족칩니다. 피투성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얼굴에다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침을 뱉게 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다가 팔레스타인에 나는 아주 크고 깊은 가시로 된 가시관으로 이마를 찔러서 검붉은 피가 흐르게 하고 왕의 망토 대신에 공마단에 붉은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망토를 입혀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형편없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호시아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피의 값을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을지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마지막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죠.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로마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진멸하고 300만이 학살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그러기 전에 마지막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족이 가족인 이유는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서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결혼 서약은 하겠지만 자녀와의 사이에서 무슨 계약을 맺었나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피를 나눴다고요? 아니요, 이방한 자녀라도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는 거예요. 뭐 연속극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안에 너 있다. 그건 연속극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맺었다면 그것은 묶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양육 수료식도 있고 부부들이 오는데 혹시 오다가 싸우신 분들 없어요? 왜 없겠어요? 네? 한마디씩 하셨겠죠? 네, 뭐 꼭 해야 돼? 가야 돼? 그냥 하면 안 돼?부터 해서 네, 그러면 또 아내는 화가 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했는데 앞에 나가야 돼? 뭐 그러다가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래도 예,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 점심 맛있게 드실 거죠? 왜요? 예, 질긴 인연이어서 그래요?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접촉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이상해요. 가족은요, 위기가 생기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가끔 위기가 있기는 있어야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무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만에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받았지만 초대에 응하지 못했고 선택받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두 번째 부류가 19절에 등장하는데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들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한쪽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속성은 뭘까요?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대적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예, 왕따 놓고 누구 놀리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예? 너희들 왜 딸을 넣니? 그랬더니 딸을 당할 짓을 하니까 넣는 거죠. 그래? 네.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일생 동안 안 좋은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정의 에너지가 그 사람 가운데 스며 있어요.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좋은 일을 봐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큰일 났다. 세상이 다 죄를 따르잖아.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잠깐 그럴 뿐이지 조금 지나면 군중들은 변하니까 우리들의 계획은 변함없어요. 대적자들은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게 1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 앞선 11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미 그들은 대책회의가 끝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산헤드린과 이 중심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이미 대책회의를 끝냈습니다. 예,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려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개입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영향력이 마치 그 식민지 아래서 유대는 로마가 자치령을 준 거거든요. 헤롯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의 친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 자치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밀란이 자꾸 일어나고 그들이 스스로 왕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추종 세력을 얻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치령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로마로서는 귀찮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또 재정과 인력을 파견해야 되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로마에서도 중요한 교두보예요. 예, 아시아와 저쪽으로 가는 모든 연결된 가장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그 안토니우스도 그것을 지나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는 자치령을 허용한 것이지만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밀란이 나고 그렇다면 그들의 자치권을 뺏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와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민족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질투도 나고요. 자기들이 갖지 못했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그 갖는 것에 대해서 질투도 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알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통찰력이 너무나 샘이 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 없이 그를 제거하고 죽일까? 처음에는 백성들과 떼어놓을까?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죠. 옛날에 식욕 좋은 사람은 먹여 죽이는 수밖에 없다. 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어려울 텐데라 걱정을 하니까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근심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산다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 아, 멋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민족이 사는 명분.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명 죽이면 끝나는 일 아니냐? 그런데 가야바가 모르고 있는 일은 이것도 성경을 이루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음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음모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도 그 기간에 하나님의 알곡 성도를 일으키시는 일에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시험받는 기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 받았던 세상적인 눈 때문에 그랬던 것은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마음 안에서는 금방 알아집니다. 그 뭐 검사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설문지 해봐야 아는 거 금방 알아요. 그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사랑하는지 짜장면 먹는 거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금방 알아요. 짜장면 오 먹고 싶어. 근데 아 먹기 싫어. 금방 알아요. 거기에 무슨 종교철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알아버려요. 마음이랑 금방 아는 거야. 그 중심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린 적이 없어.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말씀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야바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자식이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군중들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없냐고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붙잡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마음의 중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추가 넘어가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추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추가 넘어가 버려요. 그들은 에서처럼 축복과 팥죽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부모가 교회를 다녔냐? 그런 게 아니고 진정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매직 워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 그룹. 당황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장에 보니까 중요한 건 다 앞선 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애들아, 하루가 뭘로 이루어져 있니?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죠. 낮은 몇 시간이니? 24시간 중에 절반이면 12시간 아닐까요? 낮에는 뭐가 있지? 햇빛이 있죠. 그러면 햇빛이 비치는 낮에 다니면서 넘어지는 사람 봤니? 안 넘어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거야. 무엇이 두려우냐? 얘기하는 거야. 아,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은 다 쫄아가지고 있는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한마디 하죠. 우리가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죠. 예. 겁이 많고 두렵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으로 신앙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졌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감격스럽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무서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시험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했고 철야를 많이 하고 또 어두울 때 기도하면은요 자꾸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하시니까 속으로 뜨끔해가지고 내가 무서워. 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자 그러니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저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피곤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남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자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세요. 진짜 누가 간증하잖아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거 진짜 피곤한 거예요. 막. 나중에는 막 비몽사몽 해가지고 나가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니까 너무 피곤해. 거기다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뭐 천국 열사가 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누구는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나 봐요. 자다가 알몸으로 있다가 이 옷 하나 그냥 막 걸치고 왔는데 달아나느라고 옷이 벗겨지면서 알몸으로 도망갔대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못 믿을 놈들. 이주연 목사님이 어제 제 설교 개요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목사님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네 뭐. 맞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시원찮은 제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라고 봐주는 거 아닐까요? 군중들은 기회가 없다면서, 바리새인들은 기회가 없다면서 제자들이라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유다 빼고 다 돌아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정말 자기 마음 안에서 한 번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에게 자기의 중심을 한번 분명하게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너의 중심이 나에게 왔느냐. 나중에 헷갈리고 번복하고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한번 나에게 중심을 주었느냐.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적용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제일 하는 건 하나님 이 사람의 중심을 벗어서 그런 거예요. 중심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기억을 소환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 흔들리는 나이에 뭐 제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보면 그 머릿속에 뭐들은 제가 대충 다 알겠어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내가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 중심을 주님의 외가다 갖다가 옮겨놓으면 주님이 그들을 일생 동안 지키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건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인생을 드리겠다고 진정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판가름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정말 중심에서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 이것은 본인 인증 같은 거예요. 본인 인증이 분명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 아 당신 가짜네 그럴 사람 있어요? 아 본인 인증을 몇 번이나 해야 돼? 지금 했어. 본인이야. 근데 좀 이따 아니야 본인이? 그런 건 없어요. 인증 한번 되면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저의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중심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진정성을 보게 된다면 다른 허물은 용서할 수 있어요. 차이도 용납할 수 있어요. 멀어진 것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바로 중심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망신시키고 예수님의 길을 다 뒤집었는데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아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누가 와서 너 예수 믿고도 그 모양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 너는 삶이 그 모양이야? 물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미안해. 바동 이시빈 크리스트.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다 예수 믿겠네? 맞아. 왜냐하면 내 중심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분에게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드리신 것입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뒤돌아서려느냐? 너희도 내게 침뱉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치겠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한 분의 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분의 왕,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평화의 왕, 그리고 구원의 왕,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해보십시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이거 진정성 있게 내 마음속에서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책을 100권 봐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에 아직도 확정된 답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제가 초대하고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주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